안녕하세요, 문츠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비프 롤이라는 요리를 만들 건데요. 안에 야채를 넣고 소고기를 돌돌돌 말아서 구워내는 요리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응용해서 불고기 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부위든 상관없습니다. 양지를 썰어서 좀 넓게 편 다음에 그다음 야채를 양념에 볶았는 거를 그 안에 넣고 돌돌돌 말아서 그릴에서 구울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 양파 썰고요. 자, 양파 그 다음에 고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순전히 색깔 이쁘라고 살짝 넣어줄 거예요. 씨는 빼겠습니다. 고추도 잘게 다져주세요. 고추는 선택이기 때문에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당근인데 당근도 안 넣으셔도 됩니다. 딱 넣어야 되는 거는 양파, 고기, 버섯 이렇게 세 가지만 들어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불고기에 뭐 저는 있는 김에 여러 가지 좀 넣어주겠습니다. 당근도 썰어줍니다. 그 다음 버섯, 뭐 송이버섯,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표고버섯까지 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자, 요렇게 양파, 버섯, 당근, 고추까지 불고기 양념을 살짝 부어서 볶아서 익혀줄 겁니다. 그 다음 불고기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불고기 소스를 그냥 일반적인 비율로 알려드릴 테니까 더 필요하시면 더 많이 만드시면 됩니다. 일단 간장 2에 설탕 하나는 진리입니다. 간장 2에 설탕 하나 1개 2개 설탕 1개 마늘 1스푼 다진 마늘입니다. 맛술 맛술 1개 참기름 하나 이렇게 하면은 정말 가장 기초적인 뭐 불고기 소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농도 조절해서 물을 조금 더 타줘도 되고 간장이나 설탕을 더 넣어줘도 되고 배즙 이런 거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 됐습니다. 자, 팬에다가 야채를 올리고 볶습니다. 이때 소금간 정말 살짝만 할게. 숨이 또 잘 죽을 수 있으니까 소금 뿌리면 자, 기름을 두르지 않았어요. 기름을 두르지 않고 살짝 볶다가 중약불로 낮추고 소스를 3스푼 넣었습니다. 숨이 다 죽을 때까지 볶아주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물을 내지 않았어요. 수분을 최대한 적게 해주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고기 안에 넣고 말 건데 수분이 많이 나오면은 이렇게 단면을 잘랐을 때 안 이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정도 볶아주겠습니다. 그 다음 고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양지고요. 제가 브리스킷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지를 쓰는데 뭐 어떤 부위든 큰 상관 없습니다. 자, 양지를 이 고기망치로 떠르 고기망치로 엄청 얇은 그런 게 아니라서 막 쭉쭉쭉 펴지진 않아요. 그래도 펴준다는 느낌 플러스 이걸로 연육작용 그런 느낌으로 쳐주겠습니다. 자, 앞뒤로 엄청 때렸습니다. 보이시죠? 요렇게 말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말든지 큰 차이는 없는데 그게 모양이 제일 이쁠 것 같네요. 여기에다가 요 깻잎을 깔아줄게요. 깻잎.
저는 6개 정도가 사이즈가 딱 좋네요. 자, 메인을 깔고, 그 다음에 모짜렐라 치즈. 체다로 쓰셔도 괜찮을 거예요. 저는 모짜렐라로 하겠습니다. 불고기에 치즈가 좀 많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한식에 치즈 쓰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원래는 비프 롤이었으니까 조금 퓨전 느낌으로 올려줄게요. 안에 들어간 거는 뭐 너무 퍼펙트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볶아놨던 야채들. 원래 뭐 이런 짜투리 같은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영상 찍으니까 좀 이쁘게. 자, 요렇게 하고 말겠습니다. 별 거 없죠? 그냥 이렇게 돌돌돌 말면 끝이에요. 자, 여기서 고정을 꼬치로 해도 되고 실로 해도 되는데 저는 실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아, 구우면 예쁘겠죠? 이거는 제가 조리용실로 그냥 묶은 건데 굳이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꼬치로 이렇게 뚝뚝뚝 꽂아서 고정하셔도 됩니다. 자, 그릴에서 구워보겠습니다. 굳이 그릴이 아니더라도 뭐 오븐이나 심지어 후라이팬에서도 가능합니다. 뭐 시어링하고 뚜껑 닫고 천천히 익히면 되겠죠? 자, 이왕 하는 김에 스모크를 익히려고 훈연칩도 좀 넣었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 발라줍니다. 중간중간에 마르면 바르고 마르면 바르고 계속 바르면 됩니다. 지금 날이 추워서 뚜껑을 좀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움직여주고 불고기 소스는 뭐 계속 더 발라주세요. 죽입니다. 와. 자, 또 좀 덮어두겠습니다. 치즈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색깔 이뻐지고 있죠? 다시 좀 더 덮어두겠습니다. 냄새 끝장납니다. 이제 다 익은 것 같긴 한데 이 밑에 부분 한 번만 더 익히겠습니다. 자, 이제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어이구, 아까운 거 아까운 거. 와, 엄청나죠? 레스팅 잠깐 한 후에 잘라보겠습니다. 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 와. 자, 빨리 씻기 전에 먹어보겠습니다. 아, 뭐 이런 느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야, 이 소스가 겉에 달달하게 짭짤하게 착 잘 배어 있어요. 계속 발라줘서. 한번 더. 끝내줍니다. 와. 자, 그러면 양지로 만든 불고기 롤이었습니다. 양지는 좀 질기니까 감안하고 드시던지 아니면은 뭐 등심이나 안심 같은 거로는 가장 만들기 쉽습니다. 이게 안심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